이만기 선수한테도 격투기 제안이 저한테도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었습니다. 어, 그래요? 네, 들어왔는데 10억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10억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10억을 준다. 10억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요. 10억을. 근데 이제 이런 지하에 저는 사실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을 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만기가 격투기를 잘할 거라고 생각은 저는 그 많은 돈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기의 타이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성이 있고 이런 이만기를 갖다가 이종 격투기 시장으로 끌어들이면은 상당히 자기네들은 인기가 있을 것이다. 재미가 있을 것이다. 시장성이 잘하, 있을 것이다. 시장성이 있을 것이다. 잘한다기보다도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종 격투기 나가서 지는 것은 뻔한 거고 근데 거기서 내가 얻어 터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진짜 우리의 혼이 무너진다.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진다. 돈이 천만금에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사람이 가야 돼서는 안 될 자리는 안 간다는 생각에 진짜 10억 주면은요 그게 훅 안 할 사람 사실 없습니다. 그럼요. 4천만 원 줘도 달고피패기를 그렇게 몇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예.